과일 속의 과당이 혈당을 올린다는 이야기가 많아서일 텐데, 과일의 양이 많아지면 과당의 양 자체가 늘죠. 호박이나 사과 같은 과일도 많이 드시면 문제가 되는 건 결국 똑같아요. 안녕하세요. 내과전문의 닥터케이 김지은입니다. 요즘 맛있는 과일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 계절입니다. 이제 봄, 여름이니까. 그런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저 달콤한 과일을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먹을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과일 섭취법 두 번째 시간 실천편을 준비해봤습니다. 지난 영상이 잘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보고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꼭 혈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께서 어떻게 과일을 드시면 좋을지 준비했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따라해보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일 드시기가 좀 꺼려지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과일 속의 과당이 혈당을 올린다는 이야기가 많아서일 텐데, 전 사실 당뇨가 있으시더라도 과일과 채소는 꼭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뭐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겠지만 뭐 적당히는 드시는 게 좋죠. 실제로 채소와 과일 섭취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1번 섭취량을 80g 정도로 설정을 하고 하루에 과일 2번, 채소 3번을 먹었을 때 전체적인 사망률이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즉 과일을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제대로 먹는 법을 알고 드실 때 건강적인 이점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특히나 과당을 조심해야 하는 당뇨이신 분들은 어떻게 먹어야 제대로 과일을 먹는 걸까요? 첫 번째로 양조절이죠. 양조절을 꼭 해야 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일을 드실 때 양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과일의 양이 많아지면 과당의 양 자체가 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혈당이 올라가고 뭐 인슐린 분비도 증가되고 췌장에 무리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당부하 지수가 낮다는 수박이나 사과 같은 과일도 많이 드시면 문제가 되는 건 결국 똑같아요. 그래서 당뇨 식단에는 1교환단이라는 게 있어요. 1교환단위는 과일을 한 번에 100에서 150g 정도, 뭐 50kcal, 당지 12g 이 정도를 기준으로 드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사실 기억하고 일일이 따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렇게 뭐 손에 담길 만큼 하루에 이제 뭐 손 이렇게 하면 여기 담길 만큼 요 정도로 드셔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손 크기가 또 사람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요렇게가 아니고 뭐 수북하게 담기도 하시고, 과일 크기도 뭐 여기 어떻게 들어가나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하는가 생각을 하면, 집에 종이컵 하나씩 있으시죠? 특히 이제 믹스커피 타드시는 요만한 종이컵 아시죠? 이게 하나에 한 190ml 정도예요. 여기에다가 과육으로 한 컵 정도를 살짝 덜 채워 드신다는 느낌으로 드시면 돼요. 과육을 채워서 말이죠. 당이 높지 않은 토마토나 수박 같은 과일은 종이컵 안에 조금 더 채우셔도 됩니다. 생각보다 너무 작죠? 1회 섭취량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제 1회 분량이란 얘기죠. 더군다나 이제 요즘 과일들이 점점 달콤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만 드시면 됩니다. 종이컵 한 개. 그리고 이제 이 정도 양을 식후 2시간 이후에 하루 두 번 정도 드시면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는 생과일을 그대로 드시는 거예요. 과일을 쭉 갈아서 만드신 주스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당을 많이 올려요. 그리고 과일을 졸여서 막 잼으로 만들었다, 과일을 말렸어요, 다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과일로 뭐 설탕에 뭐 첨가해서 청과 효소 당연히 안 되죠. 과일은 과일채로만 드시는 거예요. 그 채로.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일의 껍질까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의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파이토케미컬은 과육보다는 껍질의 상당 부분 들어있어요. 그래서 껍질을 드셔야 과일의 온전한 영양분을 다 드신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요즘에 이제 사과 같은 경우는 껍질째 드시는 분들이 꽤 많아지셨어요. 앞으로는 사과 말고도 배, 감, 참외 이런 과일들도 껍질까지 한번 같이 드셔보세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잔류 농약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래서 과일은 처음부터 유기농이나 무농약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과일을 사서 정말 깨끗이 흐르는 물에 이렇게 흐르는 물에 빡빡빡빡 깨끗이 씻어주시는 방법도 괜찮죠.
그럼 사실 또 이제 과일을 어떻게 씻어야 잘 씻는 것이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의 잔류 농약은 물에 5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30초 정도 흐르는 수돗물로 잘 세척을 하면 80% 이상의 잔류 농약이 제거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요즘 농약은 예전에 비해서 독성이 좀 약해졌다고 해요. 그리고 물에 잘 씻기는 수용성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뭐 그래도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잔류 농약을 세척할 수 있는 과일 세정제도 시중에 판매 중이니까 같이 사용해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잔류 농약뿐 아니라 과일 껍질에 식감이 좀 껄끄럽다 이렇게 해서 드시기 어렵다는 분들도 계신데 그럴 때는 과육을 이런 식으로 얇게 점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껍질이 있는 상태에서 과육을 얇게 점여주면 먹는 양도 조금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달콤한 과육은 맛이 많이 느껴지고 껍질 부분은 상대적으로 양이 적어지니까 껍질 특유의 맛과 식감과 관계없이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사과 외에도 참외나 배, 감, 뭐 복숭아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여러 과일을 껍질째 한번 드셔보세요. 그래도 껍질이 너무 적응이 안 되실 때는 껍질을 뭐 일부분만 남겨놓고 드셔보시면서 서서히 양을 늘려가면서 드시면 돼요. 이렇게 껍질을 함께 먹어야 섬유질의 양도 늘어나서 소화 과정에서도 천천히 소화가 되면서 당의 상승도 조금 늦출 수가 있죠. 과일을 그대로 드실 때 한 가지 더 추천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과일을 씨도 같이 먹는 방법이에요. 사과씨나 배씨, 복숭아씨 이런 씨들은 독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드시면 안 되고 흔히 이제 우리가 발라내는 수박씨, 참외씨, 포도씨 이런 씨들은 같이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씨를 드실 때는 그냥 드시지 말고 그냥 삼키면 변으로 다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먹지 말고 이빨로 꼭꼭 씹어서 삼켜 드시면 돼요. 수박씨에는 불포화 지방산, 특히 오메가6로 알려진 리놀레산,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B군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포도씨에는 올리고메릭, 프로안토시아니딘 같은 여러 항산화 성분들이 정말 가득합니다. 이 포도씨의 유효 성분들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이고 포도씨의 추출물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세포의 사멸까지도 촉진한다는 연구가 있으니까 꼭꼭 같이 씹어 드시면 너무 좋죠. 그리고 참외씨도 칼륨과 인 같은 미량 영양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간혹 참외씨 드시면 설사하신다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 참고 드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럴 때는 씨를 발라내고 드시지만 그렇지 않다면 씨까지도 같이 드셔주시는 게 더 좋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채소도 과일처럼 드시라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 드렸던 말씀 기억하세요? 하루에 과일 2번, 채소 3번을 규칙적으로 먹었을 때 사망률이 가장 낮아진다라는 연구였는데 채소를 반찬으로만 생각하시고 드시지 말고 과일처럼 식사와 식사 중간에 간식처럼 먹어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오이나 당근 같은 것들은 긴 막대기 모양, 비트 이런 것도 긴 막대기 모양으로 미리 손질해놓고 뭐 네모 모양으로 손질해놓고 해서 채소 스틱이나 채소 과자 같은 형태로 쉽게 즐겨보실 수 있어요. 뭐 그 외에도 당근이나 파프리카, 양배추, 무 뭐 이런 것들도 다 식감이 좋은 채소들이잖아요. 채소들을 긴 손가락 길이로 미리 잘라놓고 잘라서 보관을 해뒀다가 과일 대신에 드시 거나 과일을 더 드시고 싶을 때 과일을 드시지 말고 야채 스틱을 추가로 먹어보는 거죠. 이렇게 드시는 채소 스틱은 당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자유롭게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식이섬유가 정말 풍부해서 혈당 관리에도 당연히 도움을 줍니다. 물론 여러 가지 영양소도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더 영양소를 많이 섭취할 수 있는 방법도 되죠. 근데 이제 이렇게 드시는 게 익숙하지 않다, 너무 맛이 별로 없고 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약간의 디핑 소스를 조금씩 곁들여 드시면 좀 더 입맛에 맞게 드실 수 있죠. 이때 디핑 소스는 너무 짜거나 너무 달지 않게 조미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은 자연 성분 같은 것들로 그렇게 좀 구성해 보시는 것도 좋죠.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손이 잘 안 가지만 자꾸 드시다 보면 채소 본연의 맛을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맛없어요, 못 먹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아, 내가 이런 거를 안 먹어서 당뇨에 걸렸구나 하고 반성하는 계기로 삼으면서 여태까지 식습관을 한번 돌아보고 이렇게 야채 스틱 같은 것도 잘 챙겨 먹고 야채를 잘 챙겨 먹으려는 습관을 가져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과일을 어떻게 드실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중심으로 얘기해 봤어요. 정리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당뇨가 있으시다면
과일은 식후 2시간 이후에 양은 종이컵, 작은 종이컵 한 컵에서 살짝 모자란 정도. 이제 이건 얼만큼 달콤한 과일인지에 따라서 적당히 가감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껍질째 드실 수 있는 과일이라면 껍질과 씨까지 모두 열심히 꼭꼭꼭꼭 씹어서 드시는 것이 좋고요. 과일이 더 드시고 싶다면 과일 말고 여러 가지 채소로 만든 채소 스틱으로 대체해서 함께 드셔보세요. 혈당을 올린다고 과일을 무조건 피하시기보다는 올바른 섭취법으로 맛있게 그리고 건강하게 과일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닥터K 김지은이었습니다.